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 유상통 스튜디오입니다. 아니 이제 한국사도 없어졌는데 왜 왔냐. 모의 면접 있다고 해서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체험이죠. 체험. 체험 하루 이제 보내려고 왔는데 여기 스튜디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한번 브이로그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세진에듀 있죠? 게리딩 면접 해가지고 이대로 오면 여기 이게 에듀온이라고 돼 있거든요. 게리딩 면접 있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딱 보면 명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솔직히 어제도 왔어요. 메이크업 룸 있는데 여기서 옷 갈아입으시면 되고 스튜디오가 3개가 있어요. 4개인가요? 스튜디오가? 아 4개구나. 몰래 한번 볼게요. 몰래 지금 하고 있거든. 위치가 모르겠다. 여기 해가지고 지금 스튜디오 2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들어오기 전에 엄청 긴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모의 면접 하러 온다는 게 정말 열심히 한 결과죠. 필기를 합격해야지 여기 올 수 있으니까. 이 스튜디오 4에서는요 사전조사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쓰셨네요. 네. 자체 화면보. 아이고, 남자분이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남자분. 아이고. 네. 제 수업 들었었나요? 아, 들었구나. 아, 아우, 아우. 부산청,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저는 11시에 도착했어요. 아, 11시 도착했어요? 네. 남자분 혼자 하시겠네?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한 분 더 계세요? 아, 윤씨 있군요. 그 남자 두 명인데 또 처음이네. 무슨 팀이세요? 일조, 아, 그냥 일조예요? 네. 아, 경인청. 네, 맞습니다. 그쵸. 이 씨? 네. 아, 그리고 형 씨? 네. 아, 그러시고. 팀원들 다 어디 가셨어요? 아, 이렇습니다. 이게 팀원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아유, 안녕하세요. 부산이시죠? 아니에요. 아, 부산 아니세요? 같은 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쪽 이렇게 쭉 앉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사전조사 쓴다고 합니다. 사전조사. 저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냥 여러분 긴장 풀어주는 역할. 원래 유수쌤이 와야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실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 정장 아주 이쁘게 어떻게 인터뷰 간단하게만. 아 네. 마스크 썼으니까. 어때 공부를 얼마나 하셨어요? 아 저 단기 학교. 단기 학교 얼마? 4개월. 4개월 대단하다. 와. 한국사는 이전에 좀 공부를 그렇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죠. 네, 고금이랑 이제 커밀 정도? 네, 네. 이과예요? 아니 문과예요. 문과한테 커밀 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오, 이번에 꼭 붙을 것 같아요? 아 붙고 싶습니다. 아, 붙고 싶어요? 네. 그럼 나이는? 아 네 올해 28. 아 20대네. 역시 단기 합격은 20대. 우리 언니는 어떻게 바로 붙었어요? 아니요 저는 작년 면탈했어요. 아 작년 면탈. 아 이거 어떡해. 올해는 붙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꼭 붙어야 돼요. 어때요? 팀원들하고 어떻게 관계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팀원들이 많은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말 안 듣는 팀원은 누구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팀장? 이분이요. 아, 그래. 막내가 팀장 하는구나. 아, 저보다 따로 계세요. 또 막내가 또 있어요? 네. 오, 이 팀 접네. 제일 언니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 중간에 꼈네.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면 또 인터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따 봐요. 오케이. 들어오시면 돼요. 아 끝났어요. 아 우리 끝나 아, 잠깐 있어봐. 끝나신 사람 브이로그 찍게. 어디 무슨 조예요? 우리 학교 아 서울청 충청청 섞였구나. 아,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저희 아 합격 받았어요? 네, 네. 아 그래? 오 대박이네. 부채입니다, 부채. 아 부채? 아, 네. 아 나한테 부채 선물한 사람이었어? 네. 아 그럼 인터뷰 해야지. 태조 천상일조 빌려준 부채래요. 아 그래요? 오 맞네, 천상일조 빌려준. 오 아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아 지금. 바로 면접 끝나신 팀이 있어가지고 인터뷰 좀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부채 선물해 주신 분. 아
아, 서울 사시죠? 네, 서울청입니다. 서울청이에요? 네. 합격하고 저하고 북한산 같이 가서 부채 한번 하죠. 괜찮습니까? 네. 아, 내려와서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어떻게, 모의 면접 했죠? 네. 네, 어땠어요? 인터뷰 한번. 엄청 떨렸는데, 실제 면접이라 생각하고, 저희 또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압박 질문 같은 거는? 꼬리 질문하고 압박 질문이 쌤이 좀 무섭게 해주셨는데 또 끝나고 피드백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스터디 팀원하고는 궁합은 어때요? 네, 저희 너무 사이 괜찮았어요? 좋고 정말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우리 부채 오늘 어떻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긴장 많이 됐지만 이제 저희 면쌤 처음 이제 강의 만들다가 만났는데 저희 스터디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서 합격까지 해서 도끼쌤이랑 산에 올라가. 아, 산에 가야 돼. 산에 가야 돼. 나라 집은 어느 근처인데? 구만 얘기해, 구만. 선북구입니다. 선북구? 그럼 무조건 북한산 가야 돼, 선북구면. 의동 쪽으로 앞서 갑시다. 도끼TV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무조건 주겠습니다. 도끼티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받은 플랜카드 돌도록 하죠. 하나, 둘, 셋. 그럼 유상통에서 어떻게 면접은 잘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네. 유상통에서 면쌤 강의 일단 지원해주시고 사도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면접 특강에서 임찬수 강사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도끼쌤의 에너지처럼 느껴져서 아, 그래요? 좋았습니다.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 마이크를 같이 이렇게 할 거랬네. 첫째인데 일로 보냈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이제 어디 가세요?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원래 이런 거 도끼쌤이 추천해 주는데. 아, 추천해 줍니다. 성수역에 소문난 감자탕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네,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 가도록 하세요. 네. 그럼 네. 그러면 최종 합격해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하죠. 북한산 힘들면 저기 그 하루제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와서 백수 먹는 걸로. 데리고 오세요. 네. 우리 둘이 만나면 좀 그렇잖아. 팀원끼리에서 만나. 그래서 팀원하고 같이 우리 의동에서 백수 근처에 사는 걸로 꼭 합격하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우 하우. 아니 유상통 그 이제 신청하실 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유상통은 정말 이제 오프라인 강의 다니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케어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선생님의 응원 영상 그리고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참여하다 보면 공부하는데 또 힘듦이 확 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합격까지 유상통과 함께 하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합격하고 마무리하자. 하나, 둘, 셋. 합격! 아, 아우, 아우. 5분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사전서 다 썼는데 여기 언니 한 명이 너무 연습을 잘해서 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니 얼굴 안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굿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팀장이 숙제를 내줬어요? 네, 조장이. 아, 조장이? 네. 아, 우리 조장도 한번 볼까요? 조장 것도? 넘겨봐. 오, 잘했네. 다른 조언은 A4 용지로 했네요. 다른 조언은 머릿속에 넣었어요. 머릿속에. 모든 걸. 아, 예, 핸드폰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 단 앞에서 이렇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네요. 팀장, 얼굴 공개하고 한번 인터뷰? 아니야? 아, 아우, 아우. 네, 여러분. 이제 모의 면접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이 좋아요. 합격 한번 해봅시다. 40대 힘을 보여줘. 하나, 둘, 셋. 합격! 아, 좋아요. 합격할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아요. 멀리서 웃었는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합격하실 분도 제가 오시고 왔습니다. 앉으시고. 면접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되네요.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한 분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아, 네. 긴장돼가지고, 여러분. 원래 계획은 말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 하겠네요. 긴장돼가지고. 아, 이렇게 모의 면접 한번 오늘 1일 체험 해봤는데,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 저도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겠네요. 여러분, 꼭 오늘 면접 준비하신 분들 꼭 합격하시고 최종 합격 연락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유상통 화이팅!